소니기의 쳇바퀴를 청소해줍니다. 집을 해체할 때는 조심해서 해체해줍니다. 이제 쳇바퀴를 들고 갑니다. 쳇바퀴를 청소하는 법은 그냥 뜨거운 물로 물레방아처럼 계속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잘 안 떨어지는 녀석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손 쓰시면 됩니다. 그냥 손에 물 한번 묻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 깨끗해진 쳇바퀴를 소니기 집에 넣어줍니다. 다시 조립할 때도 조심히 조립해줍니다. 그럼 조립을 하자마자 소니기가 쳇바퀴를 검사합니다. 어? 소니기가 어디 갔죠?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없으면 100% 밥 먹으러 간 겁니다. 제 말 맞죠? 밥을 다 먹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이제 소니기를 씻겨줘야 합니다. 어. 이렇게 축축해. 방금 쌌네. 뭘 쌌지는 얘기 안 할게. 니 값 해야지. 소닉. 거기 멈추면 어떡해. 소니기를 씻길 물을 받는 동안 소니기는 제가 잘 안고 있습니다. 적절한 물 온도를 완성시킵니다. 소니기를 넣어두고 제 디지몬 시계를 여자친구에게 부탁합니다. 이거 여보가 차야 되겠는데? 안 되겠는데? 안 돼, 여보가 차야 돼. 소니기는 벌써부터 목욕이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목욕뿐만 아니라 소니기의 이빨도 체크해야 합니다. 비교적 고슴도치는 내면의 감정을 쉽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키우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픈 건 티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키우기 어렵습니다. 이제 소니기를 벅벅 닦아줍니다.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줍니다. 계속 킁킁거리는 걸 보니 엄청 싫어하지만 저도 냄새나는 고슴도치는 싫어하니 어쩔 수 없이 계속 닦아줍니다. 꾸르미가 바이탈브레스 탐낸다. 안 돼, 진짜 안 돼, 하지마. 이번에 완전체까지 만들었단 말이야. 진짜 하지마. 이제 소니기가 지쳐있는 틈을 타 이빨을 확인해봅니다. 이렇게 턱 밑 부분을 살살 만져주면 입을 벌리기에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약 3년간 단련된 내공으로 완벽하게 소니기의 이빨을 확인합니다. 소니기 기준 오른쪽 송곳니가 없으며 제가 봐도 이빨이 많이 달아 보입니다. 고슴도치는 이빨이 정말 잘 닳는 동물입니다. 소니기가 건강검진을 받아도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이빨이 좀 또래에 비해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까만 입술이네. 아무튼 이렇게 이빨 건강을 체크하고 마무리로 헹궈주고 입역제로 마무리해줍니다. 세면대에 붙어있는 가시가 험난한 전투를 끝마쳤음을 알려줍니다. 이제 소닉의 물기를 털어줍니다. 이거 뭐 손 할미 손 됐네. 그거 노인 비하야. 이제 소닉의 물기를 닦아줍니다. 이거 선물? 아 찌르지 마. 안 찔러. 아 찌르지 안 찔러. 이대로 놀 거야. 이제 멋지게 소니기의 물기를 말려줍니다. 고슴도치를 3년 정도 키우시면 이렇게 고슴도치는 가만히 둔 상태로 편란하게 고슴도치의 물기를 말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마른 소니기를 다시 집에 넣어줍니다. 쿠키 영상. 소니가 제발 한 번만 궁둥짝 만지게 궁둥짝 만지게 해줘. 궁둥짝 미로미도 응원해줘. 소니기 궁둥짝 만질 수 있게 궁둥짝.